일가 몰리딩 첫 번째 거, 어떻게 주는가 너의 의견들을 명확하고 예의 바르게. 여러분이 줘야 할 때, 의견을, 그룹에서 의견을 내야 할 때, 자,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few,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여기 s가 꼭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새로 시작하면 요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주어 진주어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너의 의견을 클리어리, 명확하게. 여기서 문장 끝났어. Your opinion에서. 올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로 what절이 왔어. 너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야. 것. 자, 여러분은 should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니까 여러분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들을 두 번째. 지금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지금 의견 나타날 때 명확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야. 두 번째. 여러분은 되어야 한다.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언제? 여러분이 have a different opinion.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와 try not to say.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 I don't agree with you. 이렇게 agree는 with 전치사 함께 쓰고 나 너한테 너랑 동의하지 않아. 또는 you are wrong.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마라. You can say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네 아이디어 좋아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거 흥미롭지만 어쩌고 저쩌고. 또는 that's possible. 그거 가능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명령문 기억해라. 말하는 것, 스테이트 말하다.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또 가주어 진주어 리스펙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In other, 다시 말해, 즉 결론 문장이네. 여러분은 should think about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는지. 무언가를. 근데 as well as는 중요한 게 이제 앞에 게더 중요한 거니까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언가를 말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as well as를 not only but also로 바꿔서 you should think about not only 쓰고 여기 what to say가 먼저 오고 but also 쓰고 how to say something이 일로 가고 그다음 두 번째 Take a look at 보자. 다음에 퍼즐을. 아, 여기 think outside the box.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기. 즉, 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뭐, 이런 얘기인데. Take a look at 다음에 퍼즐을 보자. 연결시켜라. 아홉 개의 점을. 네 개의 직선으로. 뭐 없이 리프팅. 드는 거 없이. 너의 펜이나 펜슬을 띄지 않고 한 번에. 이 퍼즐은 여기 수동태 중요. 쉽게 풀려질 수 있다. 만약 너가 그점 바깥으로 가면 Think about, 생각해봐 Think about 무엇이 만들었는지 너가 너를 유지하게 그것들 안에 그 점들 안에서 못 벗어나게 했는지 여기서 간접 입문문이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무엇이 너를 그것들 안에 머무르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The directions, 지시사항은 말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하라고 tell 중요 목적 보호자를 to 부정사 그리고 thinking이 동명사니까 생각하는 것은 주어 은는 이가로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은 is as네 쉽지 않다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 여기 비동사니까 easily 오면 안 되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limiting 오면 안돼 아, 그리고 여기 when이 빠져서 내가 지금 적어 놓은 거야, 그냥. 너네 그 프린트에는 있어, when이. 제한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in order to는 so as to랑 똑같고, 즉, 부사의 목적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in order이 사실 이렇게 없어도 돼. 그지? 부사의 목적이야. In order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어떤 것들, 물건들을, 사물을, 어떤 상황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take a new point of view,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2가 첫 번째 거, 쓰레기섬. Have you heard of, 들어본 적 있니? 거대한 쓰레기섬을 퍼시픽 오션, 태평양에 있는 그 쓰레기섬은 is located, 수동태 위치되어져 있다. Somewhere, 어딘가에 between A and B, A랑 B 사이, 캘리포니아와 일본 사이 어딘가에. 그것은 약 14배 더 크다, 한국보다. 똑같이 쓸수 있는 거, it is about four times as big as Korea 해도 똑같아. 그래서 14배 더 크다. 약 14배에 한국보다 어마어마한 면적이네. 그리고 most of the floating, 떠다니는 ing어야 돼. 떠다니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다.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 쓰레기는 comes, 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옵니다. 그 쓰레기는 can be 될수 있다. 물병이 될수 있다, 한국에. 그리고 음식 용기가 될수 있다, 미국에. 또는 비닐봉지가 될수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온. 많은 물고기, 새, 그리고 다른 해양동물들이. 자, 여기서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전체 다 false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그 쓰레기를 음식으로 착각을 해. 그럼 먹겠지. 그래서 they, 그들은 often, 빈도부사, 종종 죽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먹어서 죽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플라스틱을.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breakdown,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breakdown, it이 지금 대명사니까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breakdown it 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 it을 원래 단어인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브레이크다운 가운데 와도 되고 여기 끝에 와도 되고 상관없다. 자, 비록 이 문제가 may seem 모모처럼 보인다, 모모인 것 같다. 자, far away from you, 너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거야. 비록 이 문제가 너랑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이런 뜻. 그것은 closer, 더 가깝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 쓰레기섬이 나랑 상관없는데 무슨 상관,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상관이 있다. 여기 증거가 나오고, 작은 고기가 만약에, 이 for example 들어가면 더 좋겠지. 예를 들어 작은 고기가 먹을지도 몰라, 플라스틱을, 쓰레기섬에 있는. then,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물고기는 can be eaten, 수동태 먹힐 수 있어, 더큰 물고기한테 또는 새한테. 그럼 그 플라스틱은 can travel up, 이동을 할수 있다. 먹이사슬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로 올라온다. 그 다음, 이가 사라지고 있는 섬. 편지 글이네.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뭐야, 타우 켈리나야. 나는 중학생이야. 리빙, 살고 있는. 명사 다음에 ing 나왔지? 그럼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ing 와야 돼. 투발루. 투발루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다. Have you heard of, 들어본 적 있니? 투발루에 대해서. 그것은 섬이야, 태평양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근처에 있는. 그것은 매우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다. 나는 writing, 쓰고 있어, 이 편지를. To ask for, 요청하다, 부탁하다. 부사의 목적,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내 나라는 가라앉고 있어, 바다 밑으로. 너왜 그런지 알아? 지구 온난화가 이유야. Warmer weather, 따뜻한 날씨가. 사역 동사, 만들어. 그 얼음이 녹게 만든다. 이 녹고 있는 얼음 때문에, because of, 적어 이거, due to랑 똑같고, thanks to랑 똑같고, 또 owing to랑 똑같아.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녹고 있는 얼음 때문에 sea level, 해수면이 rise, 상승해. 어떤 과학자들은 말해, 내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50년 안에. 나는 매우 걱정돼,
감정의 분사, 비교 대상이 사람이니까 ing면 안 되고 이렇게 pp 형태로.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아 사람들. 여기서 중요 want 있잖아. want 목적 보호자라 이렇게 투부 정사. 여기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아 사람들, 내 나라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의 집을. 여기 something 몇 가지 것들이 있어. 자, 명사인데 또 주어 동사 시작했지. 그럼 못 간데 생략이지. 우리가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 to slow down, 늦추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 빈도 부사 위치, 조비디 일화. 우리는 항상 꺼, 불을, 텔레비전을, 그리고 컴퓨터를. when, 뭐할 때?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try not to cut down tree, 나무를 자르려고 하지 않아. try 다음에 투부 정사는 이제 노력하다인데, 자르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보통 여행하지 않아. 차로 이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걸어, 자전거 타, 버스 타. 우리는 재활용해, 병들, 캔들, 비닐봉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자, 우리가 재활용할 때 우리는 돕는다. 구하는 것을, 지구를. 여기서 잘 봐봐. 다시 설명. 헬프가 동사. 선생님, 동사 두개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랬어, 이거. 원래 헬프가 오형식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되는 것처럼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형식에서도 헬프는 보통 to를 생략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때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는 to save인데 to는 생략 가능하다. 헬프의 성질이 그래. 자, 우리는 돕는 거다. 구하는 것을, 지구를. 오, 나는 거의 까먹었다. 까먹을 뻔했다. 한 가지 더 있어. 너, 여러분, 보여줄래? 이 편지를 여러분의 친구에게. 쇼, 사형식 동사인데 사람 사물 자리 바뀌는 거에서 삼형식으로 바꾼 거잖아. 쇼는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꿀 때 투를 쓰는 거고. Thanks for, 전치사니까 동명사 온 거지. 투부정사나 read 오면 안 되겠지. 읽어줘서 고마워, 내 편지를. 나는 정말 정말 희망해. 두가 강조야. really 있는데 강조, 또 일반 동사 강조. 나는 정말 정말 희망한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기를, 우리를. 자, 지금은 여기서 인사할게.